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교양이라고 할까? 그 학급 전체에다 그 반응이 없는 그런 학급들. 저도 작년에 풍성중학교에 코로나 걸린 선생님 일주일 대타를 갔거든요. 다 죽는 줄 알았어요. 긴장을 풀어도 돼요. 갑자기 일주일 쓰는 하루 최애 가지고 한 달 고생했어요. 그만큼 교단이 힘든 거예요. 그때, 근데 어느 반, 다 애들이 제가 노래, 문법도 다 노래로 하다 했다, 능동태, 돼지밭이당, 소동태 이런 노래를 문법도 전부 노래로 하고 신나게 했는데 어느 반이 안 해. 안경을 줘도 안 해. 보통은 저 안경 주고는 해요. 아 얘들아 선생님 안경 그 하는 사람도 안경 천원이에요. 단순해서 처음 투자해서 자꾸만 하면 나오면 되지. 이게 애들이 나와서 하거든요. 내가 그럼 외로우면. 근데 어느 한 반은 안 해. 그건 뭐냐. 그 반 애들 정신적 성향이 돼요. 그리고 우리는 이동 수업을 안 하고 같은 반에서 하게 되죠. 그러면 그 분위기가 점점 더 고착화돼요.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반은 아예 그러려니 하고 대신에 얘네들 뭘 잘하냐. 이렇게 지금 받으신 그림사전. 그림사전 또는 이런 거 잘해. 유치하지만 이게 스티커. 얘네들은 조용한 애들은 뭔가 꼼지락꼼지락 만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래요. 요런 식으로 꼭 스크래치 페이퍼 들어보셨나요? 이제 그림은 무지개 나오는 거? 애들은 이런 게 환경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스타일대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 한번 해보세요. 네. 자꾸 그림 그리게 그러다 보면 서로 고생인 거예요. 활동적이지 않은 애들 노래 녹아봐 아까 뭐 노래 같은 거 불러라 그러면 걔네들한테 사투리 싫어 죽겠지. 저 여자 왜 저래 이러고 어디다 뒷담만 쌓아 써놓는 거야. 그 결대로 살자 결대로.